주간식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테마를 지배하는 자,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일념으로 오늘도 테마 살펴보고요. 시황 브리핑,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위한 히든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이슈는 무엇을 살펴볼까요? 리튬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조정받던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 이 테슬라발 이슈가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이런 움직임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산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리튬 가격 실제로 이번 달 들어서 벌써 50% 넘게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주들의 우리나라 리튬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영향이 될지 지켜보고 오늘도 시그널 나온 종목들 포착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김도준 전문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황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반도체 힘으로 강보합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하락 전환을 이 시간 했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세 번 연속으로 금리 동결이 나왔지만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AI 그리고 반도체주의 수급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반도체는 우리 먹거리 중에 먹거리니까요. 일단 뉴욕 증시를 보자면은, 예, 3대 지수가 예, 부채 한도 협상 지연에 따라서 디폴트 우려 계속되고 있죠. 결국 이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낮춰라, 삭감 좀 해라 하는 쪽에 지금 공화당 이야기겠죠. 아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로 나타나면서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 하락했죠. 다우부터 나스닥까지. 다우가 0.77, 그리고 S&P 500이 0.74, 나스닥 0.61 하락했습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간 순매도가 있었죠. 그래서 0. 예, 아주 미세하게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0.00으로 잡히긴 했지만 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0.43% 하락입니다. 금일은 그렇죠. 엔비디아의 급습에 의해서 약간의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래서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시작하는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 FOMC 회의록 공개가 됐지만 이 같은 영향에는 아무래도 덜 받고 있고 역시나 부채 한도 협상이 매듭이 지어져야 방향성이 또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노란 톡방 활짝 열어둘게요. 김도준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7788, 네 자리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기 전에 알림창에 이 참여 코드란에 숫자 네 자리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핫테마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핫테마는 리튬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아니고 돌아와요 리튬주가 됐죠. 예, 지금 한번 크게 상승한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이루어졌던 리튬주가 사실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로 지지부진해졌던 것이 이게 가격이 갑자기 한 달 새 급등을 해주면서 리튬에 대해서 다시 한번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그동안 쉬었던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겠는데요.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포스코엠텍, 어반 리튬, 레이크 머티리얼까지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차트와 연계되지 않은 테마는 절대 말씀 안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테마로 보지 마시고 차트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드로 리튬이죠. 예.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 예, 그렇죠. 전기전자 반도체 재료 제조까지 해서 폐전지까지 다 하고 있네요. 예, 결국은 이게 하이드로 리튬의 리튬 플러스가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이슈는 리튬 플러스가 환경 친화적인 수산의 리튬 제조 기술, 예, NET 인증 확정 소식 때문에 예, 관계상 이 하이드로 리튬도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앞으로 향후 리튬 관련해서는 좀 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묻어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오늘 노란 톡방에 먼저 드려서 또 가볍게 또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리가 좋죠? 예. 역시나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김사부 세력 차트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 차트의 그물에 바로 걸려들었죠. 그죠? 예. 보시면은 핀불 기법에 의해서 13거래일 만에 140%대 수익을 주고 그리고 기나긴 여정의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아주 딥하게 줬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딥하게 주는 것은 세력들이 이렇게 올리고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난 뒤에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다시 모읍니다. 그렇게 응축되면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긴 조정, 특히 이제 1파동 후 3파동 여간에 이루어지는 조동은 엘리엇 파동에서 긴 조정 같은 경우에는 3파동에 굉장히 강력한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같이 보시고요. 역시 이 종목 핀볼과 대포 기법에 예, 그렇죠.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의미 있는 자리, 항상 말씀드리는 바로 50% 자리. 참새잭잭, 예, 그렇죠. 한번 상승하고 예, 여기서 갈등을 하다가 쭉 빠졌죠. 그리고 지금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요 의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죠, 그렇죠. 예, 밑에 핀볼까지 이렇게 받쳐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노란 독방에 계신 우리 예, 같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미리 오늘 이 종목 마이너스 2%대 들여서 3.5%까지 올라가면서 기본 수익은 챙기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엠텍. 얘가 여기서 왜 나오죠? 예, 포스코엠텍은 사실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렇죠? 리튬 관리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죠. 예,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투자한 아르헨티나 리튬, 소금호수, 염호 관련해서 리튬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움직여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얘들은 그쪽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 철강 제품 포장 수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뭐 페로망간 공장, 동판 제조 공장 이런 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예, 그런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리튬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차트가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 26거래일 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잡혔죠. 뭐로 잡혔죠? 예. 핀볼과 그리고 빅토리가 떠졌습니다. 이렇게 핀볼과 빅토리, 빅토리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게 뭐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핀볼 이것은 이동 평균선의 아주 뉘앙스와 그렇죠 볼린저 밴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런 마크가 뜨면서 아주 강력하게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화살표 빅토리죠. VICTORY 빅토리 기법인데 이 빅토리는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예, 요 놈은 그렇죠 거래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력이 절대 도망 못 가기 때문에 그렇죠 시세 최대 이렇게 정확하게 잡히는 게 바로 빅토리 기법이죠. 의지 없이 잡히고 그리고 중심선을 이렇게 끄어놨더니 지지받는 자리에 올라가죠. 예, 그렇죠. 그래서 26거래일 만에 275%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들은 기본적으로 100% 수익들, 200% 수익들이 날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는 것이 바로 제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주 기간 조정, 그렇죠? 가격 조정까지 아주 딥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은 선 오늘 이제 뭐가 이게 의미가 있나 봐요. 그죠? 예. 요게 바로 대포선입니다. 대포선. 대포선이 뭐죠? 예.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자, 이 대포선 50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딱 지지를 받아. 참새 잭잭. 참새가 어디 가서 붙을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캔들이 갖는 자리를 가만히 보면은 정확하게 다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에 지지받고 계속 지지받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핀볼까지 떠주면서 예, 핀볼과 대포에 포착된 것이 뭐다고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그래서 지그시 선을 이제 꺼두시고 지켜보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공략은 저와 같이 노란 톡방에서 고민해 보시자고요. 아셨죠? 자, 포스코 엠텍 그 다음 예,
알바니 리튬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튬 플러스 관계사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반도체 검사 장비 이전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검사 장비 쪽, 2차전 쪽으로 해서 수산 리튬 관련해서 하는, 그래서 이름도 아예 어반 리튬으로 바뀌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리튬 관련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리튬 플러스가 환경 친화적인 수산 리튬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확보했다, 인정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끌이가 되는 거죠. 그런 끌이를 가지고서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럼 우리는 따라가면 되겠죠. 한번 보시죠. 자, 어반 리튬 자리도 그렇죠. 리튬 관련주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네요. 예, 거의 비슷하죠. 한번 상승, 크게 상승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보이시나요? 예, 정확하게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걸리면은 도망 못 갑니다. 정확하게 16거래일 말에 150% 달성을 하고 조정 줬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주고 중심선이 있는데 중심선 밑으로까지 내려왔네요. 네, 내려갔다가 고개를 들어 올리는 자리에 여기에 핀볼 기법까지 같이 떠줬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 핀볼 대포 기법 같이 떠주면서 앞으로 향후에 그렇죠? 이 애들의 행보가 궁금해지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반 리튬 073570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자, 레이크 머티리얼. 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알루미늄 유기화합물 TMA라 그러는데요. 제조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전 세계 몇 개 되는데 한 3개 정도 돼요. 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입니다. 아, 괜찮네요. 그죠? 좋은 회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적도 잘 나고 있나요? 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다양하게 관련해서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그렇죠? 솔라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석유화학 촉매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레이크 머티리얼이었습니다. 281740이죠. 자, 265억이네요. 예, 전고체 생산 설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핵심 황화 리튬. 아, 이것도 리튬인데 황화 리튬 생산을 저가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확보됐네요. 와, 누가요? 레이크 머티리얼.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같이 차트도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한번 보시죠. 야, 레이크 머티리얼.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이유가 다 있죠. 예, 저한테 이렇게 수익을 안 주면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빅토리 기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 떴죠. 그죠? 예. 자, 빅토리 신호가 떠줬습니다. 뜨고 난 뒤 김사부에서 슉 달래주더니 예, 26거래일 만에 136%대 수익을 주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줬는데 얘는 그렇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주는데 예,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받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끊은 손이 이게 무슨 선인데 의미 있는 선이다. 중요한 선이다는 거죠. 그죠? 예. 바로 대포 기법의 중심선 아닙니까? 제가 여기 와서 얘 보고 여기 지지 받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 선이 그동안 오랜 세월 제가 세력들을 추적하면서 제가 만드는 그렇죠? 발견해낸 정확하게 말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발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선에 이렇게 의미 있게 지지를 받아 주더라. 예? 보시죠. 그렇죠? 그리고는 고개를 탁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형입니다. 여기 21선 위로 올라가 준다면 강력하게 쏘아 붙일 수 있겠네요. 하나의 슈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얘도 대포 기법에 의해서 포착이 되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 오늘 대포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대포 기법이 뭔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태하태였습니다. 네, 핫 테마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 봤고요. 이슈가 있으면서도 차트 강한 종목들을 봐주셨고 오늘도 이 가운데 한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제한이 됩니다. 리튬 관련 종목 가운데 전문가님의 탑픽은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방송 끝까지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도준 전문가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루트가 있고요. 먼저 가장 간편하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스캔하시면 됩니다. TV 화면에서 이 QR코드가 카메라 화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누구에게든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방이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되 저희가 비밀번호는 걸어두었습니다. 방송 중에만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7788 숫자 4자
자리로 설정돼 있으니까요. 알림창에 내 자리 적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이라고 전문가 이름 석자 적어서 저희 쪽으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때는 100원의 유료 전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톡에 들어오시는 비용은 없고요. 문자메시지 이용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비밀번호 적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보죠.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아니, 아주 재밌죠. 노란 톡방에 김사부의 잔소리가 아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왜 초주린인데 배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잔소리를 하십니까 하는데 예,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잔소리를 많이 들으실수록 실력이 업되거든요. 주식 관련해서 우리가 치열해지셔야 돼요. 예,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그 피 같은 돈이잖아요. 시드머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드머니가 뭡니까? 원래는 예전에 종자씨. 이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었던 게 종자씨예요. 그게 비유해서 종자씨, 시드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피 같은 돈입니까? 그거를 그냥 대충하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 오신 분들한테는 예, 열심히 더 하시라고 제 기법 30년 노하우에 정수가 담겨 있는 그렇죠? 총 50가지 기법 중에서 트레저십 매매법 그중에서 5가지 그중에 또 압축을 해서 먼저 2가지 동영상으로 제가 열심히 아주 주린이 초주린이 분들도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아니 기법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신호 이거 화살표도 줍니까? 화살표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까지 줍니까? 금색시까지 드립니다. 야 친절하시네. 예, 친절한 예 김사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들어오셔서 예, 요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열 분한테 추천해서 저희들이 추첨을 드리고요. 이메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다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 그리고 노란 톡방은 아주 치열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요. 뭐 종목에 대한 고민이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라이콤 또 이야기 나왔죠. 제가 종가 베팅으로 전일 드리는데 수익이 났어요. 근데 자동 매도를 안 걸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종가 베팅을 자동 매도를 안 하십니까? 이야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도 급등하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물렸던 종목들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종가 베팅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분위기 따라서 같이 가는 곳이 바로 노란 톡방 김사부 노란 톡방입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방송 때 못다한 동영상 강의 또는 USB 검색식 등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법 강의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서 오늘 대포 기법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사례로 살펴봤는데 오늘 이 대포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역시 예리하시군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TS 매매법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도 처음 오신 분 계시잖아요. TS 매매법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매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매매법, 봉을선 매매 기법인데 김사부의 그 세력 차트, 세력의 종목들을 잡아내는 이 기법이 어떤 기법입니까? 라고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실 거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드릴게요. 자, TS 매매법은 세력이 들어간 종목에 함께 편성해서 편안하게 수익내는 기법입니다. 세력이 들어간 종목은 첫째는 안전합니다. 왜요? 얘들은 앞으로 향후에 100%에서 300%를 목표로 하고 올리기 때문에 흔들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갈 자리까지 가더라라는 게 제 결론이고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TS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편안하게 같이 이 기법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 이제 크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전체 그림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자리가 어딘지를 이것을 통해서도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여기쯤인데 어떤 분은 여기쯤인데 아니면 예 내려가서 여기쯤인지 여기 끝나고 이미 모든 거 다 끝내고 나간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은 기본 패턴이에요. 그렇죠? 이유 없이 급락시키는 자리 게임이 틀기 위해서 일단 이때는 정신적으로 충격 데미지를 줍니다. 세력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30% 50% 빠지는데 이유도 몰라.
그리고 나서는 정신 못 차리고 손질도 못 하고 있는 개미들을 슬슬 털어내기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2번 구간에. 이 구간에서 온갖 세력들의 모든 작전 행태들, 그렇죠? 제 책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책에도 다 나와 있죠. 다양한 행태들이 여기서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의 세력들도, 그렇죠? 예, 그들의 목표한 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아주 치밀하고 지배합니다. 우리 시장은, 그렇죠, 윗꼬리 시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윗꼬리를 먹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느냐, 쳐다보는 매매 하지 마세요. 무슨 매매 하지 말라고요? 예, 눈팅 매매, 쳐다보는 매매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동 매도로 걸어두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가 긴 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제가 옆꼬리 잡는 데 선수지 않습니까? 자동 매도 걸어두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매집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하나의 큰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 그렇죠?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깃대가 앞에 있네요. 맞습니다. 예. 보물순위 깃대는 앞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래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는데 15% 이상, 30% 가는 종목들만 쳐다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안 좋은 종목을 넣고 두 종목을 급등주, 제가 김사부 종목을 드립니다. 그러면 뭘 뽑는지 아세요? 10명 중에 거의 9분 이상이 안 좋은 종목을 뽑습니다. 왜? 왜 그런데? 그게 편안해요, 여러분. 그게 편안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과학적인 법칙이에요. 예, 아시죠? 예, 큰 바위 얼굴. 잠깐 바라보고 있는데 나중에 큰 바위 얼굴 되더라. 그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인데요. 주말에 시간 나실 때 상한가 간 종목들, 한 달 전에부터 시작해서 상한가 간 종목들만 계속 한번 보세요. 그 차트, 분봉도 보시고 일봉도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 애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시각이, 시야가,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에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김사부의 잔소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파동이 나오는 자리를 잡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화살표 휙 나오는 거 있죠? 빅토리 기법. 그리고 눌림주고 조종주는 바로, 그렇죠, 급등주에, 그게 급등하고 난 자리 눌림목에 들어가는 대물포 기법. 오늘 말씀드릴 대포 기법입니다. 그리고 상승하죠. 우리는 이 3파동 자리 같으면 최고로 아주 맛있게 얌얌할 수 있는 자리예요. 물론 5파동 가는 자리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안전장치만 걸어놓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상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파, 2파, 3파, 4파, 5파. 아, 이 파동이 똑같이 이렇게 됩니까? 그 파동을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가르쳐드리고, 중요한 거는 100%에서 300%를 누가 세력은 목표로 하고 들어가더라 이거죠.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요런 기법이 있네요. TS 매매법 안에는, 예, 다양한 기법이 50가지나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아주 귀한 거, 소중한 거, 귀한 손님만 오면 내놓을 그런 와인을 제가 준비했다고 했죠? 세 개입니다, 세 개. 자, 빅토리 기법. 급등 초입에 들어가는, 상승 초기에 들어가는, 그죠? 예. 자. 그리고 대포 기법, 대물포 기법인데요. 자, 급등주 상승 후에 한번 크게 상승하고 눌림 주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핀볼 기법. 예, 핀볼 기법은, 그렇죠? 예, 단기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고 단타도 가능한 자리고, 얘는 신호가 좀 많이 뜨긴 하는데 들어가면 하면은 기본적으로 3% 5% 수익을 주는 자리에 나오는 게, 자주 출몰 출현하기는 하는데 얘도, 그렇죠, 빅토리하고 이렇게 만나고 핀, 그렇죠, 볼린지하고 만나고 이러면은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자리에 많이 나옵니다. 아주 자주 보게 되고 단골처럼 보는 게 여러분들은 핀볼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은 대포 기법. 대물, 정확하게 말하면 대물포 기법이에요. 근데 줄여서 대포 기법. 대물이 뭡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대물이 있겠죠, 그죠? 예, 아주 이 급등주의 눌림목을 공략하는 기법이고, 볼린저 밴드를 100%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대한민국에서 볼린저 밴드 연구소를 차릴 정도로 제가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능력, 에너지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보리조맨도 최강기법이다. 그리고 강력한 3파동을 잡아내기도 하고 또 5파동도 물론 잡아내기도 합니다. 자, 가시죠. 자, 대포기법입니다. 자, 종목 선정. 일단은 종목을 선정해야 되겠죠.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대물을 찾아야 돼요. 대물 포니까. 그렇죠? 그 대물이 있죠. 그렇죠? 예. 이런 하와이, 미국 이런 데서는 낚시를 하려면은요, 아무 고기나 잡아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일정한 고기 종류별로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크기 이상이 돼야지만 잡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잡아내는 게 뭐냐? 예. 자, 요거에 BW. 이게 뭡니까? 아, 복잡하게 생각, 밴드 위드 인덱스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볼린저 밴드의 이 폭, 너비를 재는, 아, 그걸 잽니까? 왜 재죠? 옷을 맞추는 겁니까? 양복 맞추는 거라는데, 잽니다. 왜? 그것이 그 볼린저의 크기가, 폭이 얘의 힘의 능력,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급등주 초기에 제가 선정을 한다. 그래서 밴드 폭을 통해서 종목 상태를 파악하고, 아, 얘 같으면 오케이. 충분하네. 김사보고 볼 때는 얘는 됐어. 이러면 얘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공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물을 잡아서, 자, 뭐라고요? 대물을 찾아서 4등분을 걷는다. 대포.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포. 1, 2, 3, 4. 와, 쉽다. 그래요? 저는 이 4등분선을 다시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대물을 낚는 그물과 같이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그물이 망이 4개의 선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이 4개의 선에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그물이에요. 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4등분선 지지하는 것은 뭐냐? 참새 잭잭 이야기했죠. 전선 위의 참새. 예. 이거 뭐 다시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알 수 있겠죠? 예. 자, 참새가 어디에 앉습니까? 전선 위에 앉는다. 빨랫줄에 앉는다. 고무줄에 앉는다. 어디 앉죠? 예. 그건 참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캔들이 가서 선을 딱 끄어 놓으면 거기 가서 4등분선 1, 2, 3 안에 어딘가에 딱 얘가 앉습니다. 그러면 아, 얘가 여기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품종이 예, 나옵니다. 얘가 급등주 패턴이다. 아니면 좀 눌림목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참 쉽네요. 너무 쉽습니다. 자, 보시죠. 덕양 산업입니다. 대물기법에 걸려들었죠. 예. 자, 보시면은, 예. 볼린저 밴드. 예, 볼린저 밴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안 보이지만, 요거 볼린저 밴드에요, 요거. 요거 볼린저 밴드 하단선, 상단선. 요걸 4등분으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4등분선 거라니까 어떤 분 작아지고 오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차트에 다 있어요. 모르시면은 정권사에 전화해서, 이 사람아, 나 4등분선 모르겠는데 좀 찾아주라. 이러면 다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 예. 그거요? 노란 톡방에 오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죠. 제 기법에 영상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딱 보니까 얘가 4등분선에 여기 지지를 했네. 여기 무슨 선입니까? 여기가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75% 지점이에요. 아, 그래요? 아, 75%가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딱 끄세요. 그리고 위쪽에 하나 더 뭐 여기에 75%짜리. 아, 그래요? 여기 그럼 25%겠네요. 맞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 알겠죠. 그죠? 예. 우리 손자도 다 아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얘가 걸리고 나서 딱 선을 꺼놨더니 지지받고 탁 올라가는데, 시크릴 만에 150% 수익을 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 대단하다, 대형포.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수익을 주는 자리에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다? 대물포, 대포 기법입니다. 자, 이번엔 또 뭘까요? 자, 코스모 확인해요. 자, 13그레일 만에 무려 100% 수익을 줬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빅토리가 얘는 먼저 잡았죠. 그죠? 그리고 수익을 한번 주고, 그죠? 예. 볼린저 밴드를 폭을 만들어 줬네요. 마음에 듭니까? BWI. 그게 뭔지 모르지만 폭이 나름대로 맞는 폭이 있겠다. 그죠? 예. 그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들어왔더니, 자, 요 위에 75% 지점에 딱 지지받고, 그죠?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휙 날아간다. 그죠? 그래서 13그레일 만에 100% 수익을 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 기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대포 기법이에요. 대포 기법. 대포 기법, 선만 잘 끄고 놓으면 됩니다. 선 끊는 거는, 예, 다 차트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4등분선입니다. 3등분선 아닙니다. 4등분선입니다. 예. 이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기법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대포 기법을 집중 공략해 봤는데요. 빅토리 기법 어제 살펴봤었죠. VR 거래량 지표를 이용한다. 그리고 대포 기법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를 최대한 활용한다. BWI 지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이라는 점 복습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매매 기법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죠. 핀볼 기법 같은 다른 매매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고요. 숫자 4자리 꼭 기억하셔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리니까요. 역시나 카메라 앱으로 TV 화면을 가져다 대셔서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전문가님께 어떤 선물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첨으로 USB도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도 이런 선물 준비되어 있죠? 네. 노란톡방에서 인증샷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수익 나는데 확실하게 도움 되실 줄로 믿고요. 자구로, 그렇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선물 항상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그렇죠. 선물을 줄 때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해피하게,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기법을 통해서, 아,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 때 제에게는 굉장한 엔돌핀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 기법의 영상 찍어서 제가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찍었습니다. 세 번이나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했고요. 이 안에 그러면 영상 기법만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신호, 화살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검색 식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선물 포장하듯이 준비를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죠? 10개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추첨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꼭 뽑으면 꽉 나오시는 분 많거든요. 똥손이라 그러죠, 일명. 예,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롱타임 어그 때는 저도 똥손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손으로 바뀌었는데, 저 김사부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이제는 금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어쨌든 들어오시면은 이메일 주소만 남겨 주셔도 제가 다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가져가세요. 그 안에는 전자책도 또 드려요. 그래서 30년째 노하우, 세력이 도대체 뭔데? 세력이 무슨 존재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세력이라는 게 꼭 존재를 합니까? 세력주 아닌 것도 있으면, 세력주 아닌 것도 있죠.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세력입니다. 세력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기관도, 외국인도, 검은머리 외국인도, 그죠? 검투사도 어디든지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도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동호회들은 많이 올리지는 않더라. 그래서 저는 급등주들만 잡아낸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것들, 엑기스를 모아서 여러분한테 도와드리려고 이 영상을 넣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히든 종목 소개받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사부의 종목들 역시나 수익률 경신이 몇 종목 있었는데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세력 차트 김사부 히든 공략주 수익률입니다. 아진산업 70%로 수익률 1위. 달려갑니다. 테라사이언스 52%로 수익률 경신이 있었고요. 에코바이오 잠시 후 복귀 있습니다. 35%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GS에너지 역시 30% 이상 올랐습니다. 김사부 히든 공략주 수익률. 차량 경량화 관련주 한주라이트 메탈 23%,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2 21% 수익 냈고요. 페라이트 관련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21%로 역시나 수익률 경신이 있었고요. 미래의 생명 자원 우크라 곡물 관련주죠. 역시나 21%로 수익률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여러 종목이 수익률이 바뀌어졌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장에 급등하는 에코바이오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뉴스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잠시 후에 복귀를 부탁드려보고요. 자, 오늘 히든 공략주부터 소개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그렇죠. 이 시간에 되면 제가 굉장히 흥분하고
아주 기대감이 넘친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보면은 데이트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렇죠. 연인 같은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가지고 수익 나는 모습 또 수익 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아주 너무 행복하게 다리를 쫙 뻗고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잠은 이제 기본 5시간밖에 안 잡니다. 하이드로리튬, 예, 상신브레이커, 신성홀딩스, 펜테 이렇게 네 종목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할 텐데요.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함께 히든 종목 복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바이오죠. 예, 여러분. 에코바이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 종목, 오늘 사실 차트가 이게 전일 거죠.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요게 하나 더 쭉 올라왔죠. 그죠? 캔들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 수익을 줬는데, 이 종목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뭐죠? 예. 얘가 수익이 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국내 유일 바이오황 친환경 비료 생산한다. 뭐 이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하나의 끈덕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력들이 작업을 다 해놓고는요. 이런 이슈들을 띄우면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슈는 항상 나올 때는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이슈 어떤 재료가 테마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예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때도 이슈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항상 다룰 때는 그렇죠. 우리의 기법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얘는 참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왜냐? 초반부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바이오. 그렇죠. 이렇게 핀볼 기법 신호가 나와서 기다렸더니 올라오는 자리. 그렇죠? 7거래일 만에 한 70%대 수익을 줬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주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고마운 종목이고 이런 애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왜? 얘는 다음에도 내 기법에 걸려들 애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을 또 오늘 대포 기법 선을 끄었죠. 그죠? 예, 볼린저 밴드에다 끄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의미 있는 선이 있죠. 그렇죠? 예, 의미 있는 선. 예, 요 선, 요 선. 딱 보니까 눈은 대충 보셔도 중심선 으로 보이나요? 75%선으로 보이나? 예, 75%로 보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지지받다가 저항받다가 여기 도전을 계속하는 거 보이죠?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어떤 의미 있는 선을 주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참새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종목들은 아주 매력있게 또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급등을 해주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며칠 날 드렸죠? 17일 날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일 그리고 오늘까지 아주 멋지게 쏴졌어요. 예, 이런 종목들이 제 기법에 걸려들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그런 종목을 여러분 수익 날 때 저는 너무너무 해피합니다. 그래서 주의깊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법이 나올 때는 다른 거 없잖아요. 어려울 거 없는 것이 김사부의 기법이 나오면은 그냥 선만 끄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손자도 와서 할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손 끌 줄 알아요. 예. 자도 없습니다. 네. 필요 없죠. 자, 다 끄어줍니다. 자, 대포 기법에 걸려들어서 여러분한테 수익을 줬던 에코바이오. 오늘 우리가 대포 기법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보리저 밴드가 잘 안 보이죠? 예, 제가 일부러 숨긴 것 같아요. 예, 요게 하단선, 상단선, 요렇게 돼. 그렇구나. 자, 그래. 그렇게 선을 끄었더니 이렇게 작품, 맛있는 작품, 멋있는 작품을 우리에게 수익으로 보답하는 그대요. 이름은 에코바이오더라.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그렇죠. 요 종목은 5월 17일 종목이죠. 야, 5월 17일 제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사료 관련주로 해서, 예, 그렇죠. 예, 흑해 문제가 좀 있다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미리 생명 자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1-2-3-4 기법이라는 건 뭐죠? 빅토리, 대물포, 핀볼 다 걸리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여지없이 수익을 주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핀볼이 걸렸고요. 고맙게도 이렇게 수익을 줬습니다. 97% 12거래일 만에. 그죠? 그리고 나서 쭉 그죠? 대포 기법 선이 있죠. 요것도 수준이 요런 걸 75% 선에서 움직이는 애들을 좀 수준이 높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레이드로 치면 그렇습니다. 25% 노는 애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써놓은 기법으로 제가 한번 시간 나면은 그 전체를 한번 말씀 한번 드릴 건데 아주 재밌습니다. 예의봉 기법이라고 너무너무 재밌어. 우랑발이 달아오는 우떡가 뿌랑이야. 예의봉만 늘어나 슉 하면 늘어나는데 기가 찹니다. 그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 75% 자리가 의미가 있었네. 여기서 지지받고 지지받다가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241선에 있다가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날아갔어. 그죠? 예. 보이시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75%가 나름대로 의미 있다. 이때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거기다가 뭐까지 떴습니까? 여기 보면 빅토리 떴고, 핀볼도 같이 떠줬네. 야, 이렇게, 그죠? 동시에 확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너무 멋진 종목이었고, 아주 맛있게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끼가 있는 애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 돌려보시고, 방송 제발 좀 돌려보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이데일리 방송 이전 것들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볼수록 여러분들 눈에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37%대 이상의 수익을 준 종목이었습니다. 자, 뭐죠? 미래 생명 자원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그죠? 야, 하이드로리툼. 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오늘 대포기법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선을 제가 끊어놨잖아요. 벌써. 요구나, 요거. 요거 몇 프로 선입니까? 얘는 딱 보니까, 척 보니까 몇 프로 선 같아요? 요, 볼리저 밴드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시작돼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렇고. 예, 그러니까 중심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잘 보셨네요. 그러니까 한번 급등하고 140%대 핀볼 기법으로 우리한테 수익을 주고 조정, 긴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긋고 다시 올라오는 고개를 들은 자리, 어디를 중심으로 뚫고 올리는 자리, 중심을 뚫고 올리는 자리, 그런 자리는 굉장한 맥점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아침에 그냥 툭 던져줬어요,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한테 요거 -1%대 매수. 그래서 3.95%입니까? 올라가면서 기본 수익 자동 매도를 하신 분들은 챙겨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의 깊게 유심히 지켜보자. 뭐를요? 하이드로리튬. 예, 하입니다. 하이.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상신 브레이크네요. 상신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관련 주입니까? 맞습니다. 참 똑똑하시네요. 예, 브레이크 마찰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1위 기업. 전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슈가 뭔가 하면은요, 삼성 SDI하고 지금 미국이 합작사를 해가지고 스타플러스 에너지, 얘들이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그렇죠? 예, 공장을 지금 만드는데 무려 31억 불입니다. 4조 한 400억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예,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부어서 하는데 그 근처에다가, 예, 삼성 SDI하고 같이 상신 브레이크 공장을 지었다. 말로 지겠습니까? 1. 심심해서. 2. 돈이 많아서. 뭔가 있다. 그렇죠. 맞죠. 뭔가가 있죠. 분명히 뭔가 있겠죠. 관계돼서 앞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런 이슈로 전에, 예, 아주 급등해 준 종목이었습니다. 급등하는데 그냥 급등이 아니고 그래양 빵 터져주고 그래대감도 터져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달려갈 준비가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가 뭐라고요? 이제 준비가 됐다고. 요 땅.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가자. 이제 달려보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딱 잡아놓고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요리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으로 요거 제가 보시면 요런 거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예의봉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요거 요렇게, 요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선을 한 번 더 그어 드릴게요. 자, 요 위에다가 선. 아니, 이거 비슷하게 어디 본 것 같은데, 그렇죠? 4등분선입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이 4등분선 꺾고, 요 위쪽에 있는 75%쯤에 기다리는 거 한번 보세요. 착하게 요거 기다려주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요 자리에서 잡아주면 됩니다. 눌려주면 더 좋아요. 그죠? 예. 그리고 급하신 분은 여기서 잡으세요. 그럼 1차 매수, 2차 매수.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1, 2. 배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1, 2, 3로 해주는 게 좋아요. 요즘 1, 2, 3로. 1하고 2하고 3하고. 물량을 그렇게 나눈다 이 말이죠. 아, 그렇구나. 자, 그렇게 해서 공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맛있게 급하게 할 필요, 미수 몰빵 절대 안 됩니다. 저희 방에 노란 톡방의 강퇴 조건이 뭐죠? 미수 몰빵이에요. 예.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아니, 세력들이 신용 미수 쓴 것까지 다 체크를 하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신용미수 당연히 체크하죠. 그거 체크 안 하고 세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500억, 1000억을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300% 올리려고 하는데 대충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기차는 슈퍼 개미들 위쪽에 있는 물량 조금 올라가면 탁 던지는 그런 개미들 다 잡아먹어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 시장은 예전에 15% 시절에는 세력들이 흔들 때 10%에서 20% 사이를 흔들었어요. 조정을 줄 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20%에서 40%를 빼버려요. 20% 이상 가면 신용무이수 잔고 제로가 되죠. 예. 그렇게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악하게 좀 가는데 어느 정도 가느냐. 50%, 60%까지 빼고 갑니다.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주식 IQ를 높이는 길이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브레이크였고요. 그 다음에 신송 홀딩스, 신송 홀딩스. 예. 자, 이걸 왜 옵니까, 도대체. 예. 그렇죠? 앞에 제가 한번 요 관련해서는 뭐 곡물주 관련, 사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러시아 지금 흑해 곡물 협정 이행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관련주로 해서 이슈가 송글송글 올라오면서 예전에 한번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이렇게 상승을 눌림주다가 상승하는 자리가 바로 나왔다. 신송홀딩스. 그런데 얘가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한번 터져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핀볼과 빅토리가 같이 떠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은 뭐죠? 중심선 끄어놓고 그다음에 요 그렇죠? 종가 부분에 끄어놓고 기다려 보는 거죠. 선을 잘 끄셔야 됩니다. 끄어놓고 크게 뜨시고 지켜보시면 되세요. 빅토리, 핀볼이 동시에 떴네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수익을 줬나요? 당연하죠. 우리 기법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핀볼 선 끄고 제법 긴 기간 아주 벼르고 별났어요, 얘가. 네? 아주 이렇게 벼르고는 올라가는데 가볍게 올라가죠. 그죠? 네. 7거래일 만에 32%대 수익을 주고 지금 차트 자체는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얘가 깔끔하진 않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게 좀 아쉬운 애가 신송홀딩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볼 빅토리가 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 종목은 펜텍입니다. 펜텍. 야, 이거는 뭐 신생주죠. 그죠? 예, 이제 이게 새내기입니다. 스펙으로 이번에 합병 상장을 했죠. 5월 23일 날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얘는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120분봉이나 60분봉을 가지고서 봅니다. 그러면 120분봉이나 60분봉에도 예, 빅토리의 새끼들을 이어놨어요. 그래서 빅토리가 떴죠. 그죠? 얘는. 예. 애기 빅토리가 떴네요. 그죠? 그렇죠. 예, 떠줬습니다. 그래서 요 선을 제가 선을 끊어놨죠. 중심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죠. 그죠? 이런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들을 보시면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데, 얘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전문회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카메라가 요즘 카메라, 휴대폰의 카메라 한번 보세요. 예전에 한 개에서 두 개에서 세 개, 네 개, 눈이 네 개나 달렸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얘는 카메라 모듈, 특히 휴대폰의 카메라 전문 회사입니다. 반도체 자동화 장비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보다는 그쪽의 비중이 좀 큰 회사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스마트 팩토리 장비까지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60분봉상에 뭐라고 걸렸다고요? 빅토리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분봉도 나중에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아니, 스윙주 이런 것 말고 단타는 제가 단타 귀신입니다, 원래. 예. 제가 급등 단타 들어가면요, 깜짝깜짝 다 놀래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제발 단타 주세요. 이런 분인데, 예, 제가 차지를 많이 하고 있죠. 예, 노란 톡방에 오시면 가끔 던져드려요. 예, 종가로 툭 던지는 것도 올라가죠. 그죠? 예.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김사부는 생존 제가 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살아내기 위해서 이 시장에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30년 넘게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법을 여러분한테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함께 하시면은 제가 편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 독방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소연도 좋습니다. 눈물도 좋습니다. 제가 다 받아줄 테니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네, 노란 톡방은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지금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7788 숫자 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공략주 많이 소개해 주신 김도준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테마술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